안녕하세요. 쌍둥이 하우스 차상원 팀장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이제 파주 율곡리 쪽에 있는 현장에 나와 있거든요. 기존 전원주택과 새로운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제가 이제 단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위기를 한번 보러 촬영을 나왔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집도 이 현장의 대표님이 지으신 집이고요. 집들이 많이 이제 지어져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편으로 해서 지금 보이시는 산 쪽, 요쪽이 이제 토목공사를 더 해서 세대수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현장이 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제가 촬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현장은 이제 집 소개 프로그램에서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촬영도 나왔던 현장이기 때문에 이 단지 내 이제 분위기를 한번 보여드리면 괜찮다고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영상 촬영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던 그집 마당에서 이제 바라본 뷰입니다. 앞쪽에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임진강이 그대로 다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가 이렇게 이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집들이 여기에 현장의 대표님이 전부 다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집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찍은 집이 요 집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집이 아주 지중해풍으로 예쁘게 지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단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집 스타일 한번 보세요. 네, 집 스타일.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 제일 꼭대기 위층에 지어진 집이고요. 내려가서 이제 또 단지가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은 공용도로가 아스팔트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올라오면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지하 주차장이 아주 크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요 집을 한번 보시면은 지하 주차장이 안쪽까지 해서 대략 한 15평 정도 사이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하 주차장이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여기는 이제 계약을 또 하실 수 있는 부지인데 그 밑에 주차장도 아주 넓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쪽 부지도 계약이 가능한 부지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계약을 하실 수 있는 부지입니다. 일단 부지가 제가 다 올라가서 봤는데 뭐 뷰가 가린다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하주차장 들어갔죠. 여기 고용도로가 이제 또한 군데가 있는데 이 옆쪽으로 해서 또 집이 한채또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요 바로 위에 부지도 이렇게 이제 마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서 지하주차장이 이쪽에 따로 있는 거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일단 올라가서 한번 부지를 또 보여드릴게요. 부지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네, 사이즈 좋고요. 그 옆쪽으로 이제 소나무들이 있어서 이제 겨울이나 이제 가을 때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고요. 저 앞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임진강이 이제 또 바로 보이는 부분, 아까 설명드렸듯이 임진강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들이 아주 예쁘게 집이 지어져 있는 부분을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단지 내 입구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단지 분위기 아주 조용하고 좋고요. 뭐 세라믹 사이딩으로 지은 집도 있고, 뭐 지붕은 뭐 스페니쉬 기와 지중해풍을 사용하신 집도 있고, 징크를 사용하신 집도 있고, 그냥 아스팔트 싱글을 사용한 집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부지에 주차장이 있고요.
집 분위기는 지금 저 밑에가 이제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여기는 이제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살고 계시고, 이제 위쪽 부분, 뷰가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을 계약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라봤을 때 저 윗부분 지금 아직 이제 나무들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저 뒷부분으로 해서 세대가 이제 많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찍었던 집이 저 제일 뒤에 있는 요 집이거든요. 요 집에서 바라봤을 때도 뷰가 좋았는데 뒤쪽으로 해서 더 올라가면은 뷰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현장인 것 같고요. 일단은 단지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이 현장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현장을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집은 지어지진 않았지만 맞춤형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뭐 목조든 철공 콘크리트든 뭐 선택 가능하시다는 점. 일단은 맞춤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뷰 나오는 부분을 또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현장인 것 같고요. 일단은 금액대는 일단은 현장에 와서 자세히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맞춤형이다 보니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직접 보시고 이제 견적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어진 집으로 해서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일단은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맞춤형을 원하시는 분들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